아, 이게 갖고 싶은 건 어. 있어요. 샤넬. 내가 웬만 여자보다 에르메스를 더 잘 알거든요. 네. 저는 에르메스 이렇게 가방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투자에는 관심이 크게는 없었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투자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직투하신 분, 해외 직투. 살아남는 기업은 소스거든요. 아시는 거에 투자하면 투자고 잘 모르시는 거에 투자하면 사실 투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우리 이 증권가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홍래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면서 또 우리 대표님에 대한 또 여러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같이 진행하는 분들 이렇게 가깝게 앉아본 적은 처음이네요. 예. 좀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얘기를 예. 이렇게 좀 앉아봤습니다. 예. 제가 장 대표님에 대해서 예. 조금 알아봤어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좀 회계 컨설팅 예. 업체에서 계셨고 예. 예. 보니까 EY 차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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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계셨고 또 하나 지금으로서는 포컴에셋이라는 이제 자문사에서 예. 컨설팅에서 대표로 계신다. 예. 그래서 예. 대표님이시다. 예. 예. 근데 주로 투자하시는 쪽이 중국과 미국이다. 예, 맞습니다. 예. 한국은 예. 안 하시고요. 한국? 왜요?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적어서 예, 예. 예,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투자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회계사시라고. 예. 예. 그래서 예.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예. 예.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뭐 이유가 있으세요? 중국 이제 회계법인 그 이제 글로벌 4대 기업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네. 하나인 ENY에서 네. 파트너를 했고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의 그 친구들하고 네. 또 투자하는 분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투자에는 관심이 크게는 없었는데 네. 이제 한국에 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그, 네. 그 이건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번역가 선생님 계세요. 그분하고 뭐 책 관련해서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좀 투자의 세계에 눈을 뜨셨군요. 눈을 뜨고 그다음에 네. 중국 기업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조금 기여할 분 있겠다. 그래서 저도 또 공부하고 투자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회계법인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네. 굉장히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분들이 잘 투자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먼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 임원,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면 거의 투자를 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EY 차이나에서는 파트너셨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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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대표님 회계. 네.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 기업 회계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회계 누가 믿어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쪽에 회계사님이 당시 회계사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게 저는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중국이 기회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기회가 있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의 그 회계적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분식을 하는 기업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네. 거는 얼마나 맞느냐, 정도냐 그런 차이거든요. 정도의 네. 차이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한국도 예전에 분식을 했었고, 근데 지금 거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큰일 나죠. 예, 네. 큰일 나잖아요. 네. 뭐. 그 회계 감사인부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도 이제 큰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중국은 회계 신뢰성이 아직은 많이 떨어진 거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는 맞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실질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률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기업의 회계 정보나 이런 자료의 신뢰성하고 투자 수익률하고 거의 100%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리서치 기관이나 네. 한국의 뭐 서울대
그 유명한 그 초종국 숫자로 경영하라고 네. 초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도 다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신뢰성이 낮으면은 특히 이제 회계 재무의 신뢰성이 낮으면 투자 수익률도 결국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자료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TF를 투자해야 될 거냐, 개별 기업에 투자할 거냐도 이 회계 정보의 개별 기업의 회계 정보 신뢰성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개별 기업을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ETF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ETF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ETF는 사실 말고 오히려 개별 기업에 집중하라라는 말씀하셨고 오히려 몸소 실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굉장히 장기간 투자해서 보유하고 네. 계신 종목도 있다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전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일단은 ETF의 장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ETF가 담고 있는 모집단의 중위값,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가 뭐 50개, 100개, 200개를 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담고 있는 기업의 전체 평균값이 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ETF, 그러니까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따라간다거나 또 섹터를 따라가더라도 많은 기업을 담고 있는 섹터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장기간을 갈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수록 상식적으로는 좋아야 되는데 아니 분산 투자까지 했는데 그게 네. 왜 안 좋은 거죠? 결국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10년 투자 수익률이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10년을 하면은 중국의 경우 예, 그러니까 지수 추정하는 거를 ETF를 담았다. 10년 보면 마이너스고 한 5년 네네. 정도 투자하시면 1.2, 3% 복리 수익이 나고 연 네. 1년 정도 했다면 지금 좀 중국 시장이 올라가서 한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모집단 전체 평균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회계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익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 네. 순이익 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익이 그 상당 부분 좀 과장되거나 그 진실이 아닌 중국 기업들이 많죠.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매칭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익은 그 현금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이익하고 현금하고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한 달이나 뭐 하루에 결산을 하면은 장부에 기록된 거하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회자님이 치킨집을 한다. 네네. 저하고 같이 뭐 동업해서 치킨집을 하는데 네. 기록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기록하는 외상 매출금하고 뭐 이런 거하고 다 합쳐서 그 결산해서 나온 이익, 그 장부상 이익하고 현금하고 딱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같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어차피 이익이나 현금이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발생주의고 하나는 현금주의인데 결국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수렴을 안는 게 이상한 거죠. 그 관리가 안 돼서 분식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치킨을 팔았는데 네. 어디다 줬는데 까먹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아 나 한 천 원 정도 실제로 팔았는데 나 만 원 판 것 같아 그거 네. 갖다 쓰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 이게 확실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네. 얘기구나. 둘 중에 하나인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만 사실은 걸러서 투자를 해도 중국 기업은 막 상당 부분 리스크는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네, 네. 사회자님이 미국에 이제 중국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200개 넘게 상장이 돼 있어요. 중국 기업이 상당히 많이 상장돼 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한국부터는 잘 모르시는데 네. 그 피해 금액이 그 미국 방송이라는 거 보면은 뭐 범위로 얘기하는데 200조 넘게 얘기하는 그 소송 금액이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일부 잘못된 중국 기업들이 와서 또 이렇게 상장 폐지돼서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셨잖아요. 네네. 그 금액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예. 예. 그런 거 부각을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미국 공매도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이싱도 그 전문 공매도 회사가 네네. 그걸 파헤친 거거든요. 네네. 그런 케이스가 중국 기업은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ETF로 확 들어가 담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장기 투자 수익률 그렇죠. 정반대 정반대 미국이잖아요. 예, 예. 그건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평균값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좋은 기업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반대로 미국은 평균적으로 다 괜찮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엔트 파이낸셜처럼 뭐 네.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지만 네. 꾸준히 평균적으로 다 좋다. 그러니까 ETF 안에 네. 들어가는 기업들이 일단 평균은 된, 중간은 된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중위값을 가져가고 있는 ETF가 많은 미국 쪽은 ETF 투자가 괜찮은데 예. 중국은 조금 갈 길이 멀다. 그걸 이제 자료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블룸버그 자료가 있어요. 예. 다른 채널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안 자료를 보시면은 네. 미국 시장은 14년 동안 87%니까 한 배가 안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네, 네.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79%니까 14년 동안 15배가 시가총액이 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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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 전체 시가총액이. 네. 그럼 주가도 그렇게 올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도 40년간 75배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갔네요, 생각해보니. 네. 근데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란 거는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 먼저 얘기하면은 미국은 시가총액이 조금밖에 안 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수가 거의 안 올라요. 오히려 줄죠. 줄였군요. 좋은 기업들은 예. 주식수를 줄이죠. 네. 예를 들면 애플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뭐 IBM도 그렇고 계속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좋은 기업들은 미국들은 주식수를 줄이죠. 네. 예를 들면 주식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사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배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주주의 가치가 목이 커지는 거죠. 네, 자기 목이. 네, 예를 들면 네. 저하고 이제 사회자님하고 네. 몇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만 남으면 제 목이나 더 많아지죠. 커지잖아요. 그런 네. 원리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그래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중국은 IPO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3,00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난 게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4,000개 기업 중에서 사실은 투자할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 최근 한 5년 투자 수익을 보시면은 네. 한국 중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의 투자 수익을 보면은 우량 기업 위주로 한 10개, 15개 투자한 분들만 실적으로 이익을 보셨어요. 네,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ETF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하면은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ETF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니까 근데 개별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는 혹시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예. 개별 기업은 이제 제가 꼼꼼하게 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처음 주식 투자할 때는 2003년에 이제 처음 중국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저도 몰랐고 네. 그 당시 갖고 있던 기업은 제가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한 기업은 망했고 한 기업은 200% 그러니까 그때는 예. 그냥 예. 예. 한 기업은 200% 추천을 받으셔서 예. 하고 예. 중국에 가서 예. 중국 그 증권사 추천받아서 했어요. 모르고 네. 그냥 네. 한 기업 200%, 한 기업은 한 1350% 남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았고요. 그 당시 저도. 근데 지금은 6년 몇 개월 갖고 있는데 대개 이제 다 6년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 분들이 대부분 아는 중국 기업들이에요. 우량 대기업. 그 기업들을 공부를 해서 네. 그냥 갖고 있죠. 네. 최근에 그 직접 제가 뵌 대학교 총장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저도 그분한테 오히려 총장님이에요. 그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투자 쪽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공하신 총장님이신데 저 이제 저희 회사 연관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갔는데 최근에 집을 사셨어요. 네. 20매덕을 주고 네. 현금을 주고 사셨어요. 네. 그리고 부자시다. 그 총장님이 부자가 아니라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삼성전자를 20매를 갖고 계셨어요. 그걸 최근에 팔아서 집을 사신 거예요.
20년 동안 네. 수익을 이제 거두셔서 예, 예. 최근에 예. 그걸 팔아서 근데 그 정말 당... 주식으로 수익 얻어서 집 사신 분이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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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20몇 년 전에 본인이 뭐 투자를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서 제일 좋은 기업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냥 계속 조금씩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사셨다고. 근데 중국 기업도 아직은 그럴 그렇게 단계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신흥 시장들은 그 ETF보다 개별 우량 기업을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서 ETF로 네.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위험성을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네. 다 평균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ETF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제가 민감하니까 네.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한국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신뢰성, 재무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보면은 미국 다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일본보다 좋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의외로 네. 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국, 예. 일본 기업이.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이 제일 떨어지죠. 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신뢰성하고 투자 수익률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입증된 건데 이익하고 현금흐름을 매칭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예.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의 현금주의 투자전략. 예. 여기 저서 예. 저자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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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아니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사실 성장주라는 네. 표현을 할 때는 좀 뭐랄까 이익 안 나도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익과 현금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통하는 시장이냐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 현금 투자 제가 쓴 책의 네, 기본 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익보다 현금을 보라는 거고 이익하고 현금하고 매칭시켜서 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성장 기업이라도 기업의 초기 신뢰성을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애플, 뭐 니콜라, 테슬라, 탑, 뭐 넷플릭스 이런 걸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고에는 계속 손실을 보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하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CEO가 그 제프 베조스가 이 얘기하는 걸 주주사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익보다 현금 흐름을 강조하거든요. 프리시 캐시플로.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버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베프 베조스의 말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보낸 소식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그분도 많이 보내시는 예, 것 같은데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인 예, 것 같긴 해요. 예. 예. 제프 베조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현금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다 빼고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그런 좋은 기업들은 결손이 나더라도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매칭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 기업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다. 예, 적자가 예. 나면 흑자가 난다. 중국 기업들은 예. 왜 그게 매칭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STD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이상 연속해서 이익이 마이너스 나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스페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2년 적자 나면 이익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요. 일부러. 예, 예. 그러니까 분식을 하거나 뭐 해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 1위 기업들을 몇 개 보면은 한국분들이 이제 중국 1위 기업 무조건 투자하시는 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골라야 돼요. 네네. 예. 그럴 때 현금 흐름을 봐야 이익은 되는데. 계속 증가되는 네. 걸로 나오는데 네. 현금 흐름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없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기업도 굉장히 중국에서 1위 기업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뭐 그 5G나 이런 뭐 굉장히 1위 기업인데 그 GPS 관련 1위 네. 기업인데 보면은 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 200% 성장됐다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현금은 더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거는 무조건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익만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신 그 본질을 생각하시면 쉽게 답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뭐 월급에 통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얼마 줬다 이렇게 종이 딱지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와야죠. 네, 캐시를 가져. 그게 모든 우리 업, 직업, 사업, 투자업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본질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본질을 본질적인 접근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그냥 손익계산서보다 현금흐름표하고 재무상태표 예전에 그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금흐름표상 현금이 없는데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종이 찍히는 것만 봐서 뭐하냐 네. 이 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은 예. 그 한밭집이란 게 있어요. 건설집 네. 들어가면 한밭집 있잖아요. 그런 한밭집이 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달고 그 요상으로 먹거든요. 예. 나중에 못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장부에 아무리 뭐 예상 매출금이 많이 달렸거나 이익이 뭐 달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쓴 워런 버핏식 현금 투자 전략의 핵심은 투자의 본질, 직업의 본질, 우리 업의 본질이 현금하고 현금 흐름을 얻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지금 투자해서 미래에 더 많은 현금과 현금 흐름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본질이니까 기업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골라내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딱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중국 기업들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ETF보다는 개별 기업을 쏙쏙 뽑아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서 잠깐 좀 가지를 좀 쳐보려고 예. 해요, 대표님. 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오래 계셨고 여기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도 많이 보셨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예.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근데 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중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정책이 뭐 소비 쪽으로 가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술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자본 쪽의 그 시장을 금융 시장을 좀 뭐 높여 갈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 아니면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얘기를 많은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그러면 괜찮나요? 기업 말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 말고. 큰 그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시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계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20세기에 케인즈하고 네. 밀턴 프리드만 네. 두 분이거든요. 밀턴 프리드만이요. 한 분은 화폐론자이고 한 분은 케인즈주의 그 경제학자잖아요. 케인즈가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네. 또 유명한 투자자예요. 학교 기금도 상당 부분 운영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케인즈보다 20세기 위대한 경제학자는 없다고 대부분 인정하거든요. 뭐 물론 의견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도 매크로를 보고 매크로는 공부하지만 결국은 투자하는 거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매크로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십몇 년 전에 한국에 인사이트라는 펀드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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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네. 한국 분들이 줄 서서 그 인사이트 펀드를 들었어요. 그 당시 모토가 뭐냐면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성장해서 돈 번다. 그게 지금 똑같아요. 그 당시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중국이 5G 투자하고 시너지 투자하고 반도체 투자하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나도 돈을 번다. 그런 단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참 위험하죠. 큰 그림은 그리되 예, 예. 결국은 기업이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역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900년대 이 1900 초기에 그 미국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1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1900년대요? 네, 비행기 만드는 회사하고 두 개? 그 당시에 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만 개가 넘었어요. 만 개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수백 개가 넘었고. 그때 당시에요? 예, 예. 그 당시에 그게 지금에 따지면 IT 신기술 같은 성장률 같은 게 있죠.
근데 결국은 자동차 한 3개에서만 남았고 비행기사도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보잉 하나만 남았잖아요. 만드는 회사는. 네네.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은 극소수거든요. 그럼 투자자가 어떤 기업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관여되는 건데 국가적으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본을 이제 배분을 하는 거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걸 하지만은 내 투자 수익력은 연결은 안 되죠. 어차피 그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주주에게 돌려줄 기업은 몇 개가 안 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정책에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예. 거기서 살아남을 거고 또 극소수, 한 네.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질 우리 생활하고 똑같죠.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네. 뭐 치킨집도 그렇고 호프집도 그렇고 뭐 아는 음식점 있지만 결국은 장사가 잘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잖아요. 그런 거하고 기업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이 어떤 데 자본을 배분한다, 뭐 어디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투자 수익이랑 연결된다는 건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이트는 얻으시되 예, 예, 예. 거기서 내가 직접 기업은 정말 발벗고 찾아야 된다. 그럼요. 거기서 될 만한 기업들은 찾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투자도 저 투자하시는 분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뭐 동학개미, 사학개미 하시는데 그 기본 취지는 공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맡기고 좋겠더라. 그냥 했는데 네.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나니까 뭐 연기금이나 아니요 연기금이 아니라 자기 그 퇴직연금이나 까보면 뭐 이런 투자세이 안 나니까 오히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 전제는 내가 공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중국의 그 예를 들면 뭐 일대일로나 이런 신에너지 대표기업 몇 개를 보시면은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자본 배분해서 산업은 키워서 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투자자한테 돌려준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른 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의 어떤 글로벌 그 어떤 베이징 룰을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첫 번째로 돈을 번다기보다 그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입김이나 그런 것들이 전파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나 기업의 어떤 성장보다는 예. 예, 중국의 정부의 방향성 뭐 이런 거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